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런닝머신에서 조금 더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좋은 루틴을 소개해드릴 건데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런닝머신 영상은 인클라인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인클라인 없이 속도로만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스타트는 1km/h로 1분씩 제가 속도를 올릴 거예요. 1.0씩 1분마다 올리고 6.0이 됐을 때 1분이 초과되면 바로 8로 올려서 2분 뛸 거예요. 그리고 다시 5로 내려서 1분 쉴 거고요. 9로 올려서 2분을 뛸 거고 다시 5로 돌아와서 이제 30초마다 속도를 내릴 건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6.0에서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했을 때 중간에 2분 뛰고 1분 휴식, 2분 뛰고 1분 휴식을 하면서 천천히 속도를 내리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스타트를 할게요. 런닝머신 하기 전에는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를 가정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 운동은 없어요. 편하게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걸어주시면 되고 지금이 1.0이거든요. 여기서 천천히 호흡도 가다듬고 몸에 좀 긴장도 풀고 어깨에 너무 긴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빠르게 뛸 때나 너무 이제 빠르게 걷게 됐을 때 상지 쪽으로 긴장이 되니까 항상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8.0과 9.0km/h에서 2분씩 뛸 건데 그 2분씩 뛸 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본인만의 페이스로 뛰는 속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분 10초 전이고요. 바로 2로 올려볼게요. 항상 이 이머전시 버튼 있는 데에서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걸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이 계기판을 봐야 되긴 하지만 바르게 뛰는 거나 걷는 자세는 정면을 응시하는 상태고요. 터벅터벅 걷는 것보다는 발을 조금 더 당겨서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을 올바르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 10초 전이에요. 하지에서 관절이 조금 더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요. 3.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평소 발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언제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발이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목을 충분히 당긴 다음에 뒤꿈치부터 런닝 페달을 밟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뭔가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아예 안 하면 가끔 찝찝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체지방을 더 태우는 데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영상을 참고해서 조금 더 체지방 태우는 것도 돕고 내 몸의 순환도 돕고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도 좀 좋아지게 만들면은 일석다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 10초 전이에요. 4.0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 힘은 빼고 팔은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좀 더 보낼 수 있어야 돼요. 30초. 페달이를 걷고 있지만 최대한 사뿐히 발바닥 소리가 크게 나지 않게끔 한번 쿠셔닝 있는 약간 걸음걸이를 찾아주세요. 10초 전 4분. 5.0으로 올려볼게요.
키가 조금 적거나 좀 입문자분들은 5.0 자체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5.0이 아니라 4.5 정도로 조금씩 속도를 줄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경과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5분 10초 전 6.0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6.0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걸을 수 있는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걷기가 버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속도감을 낮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타임으로는 6분째부터 뛰는 걸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속도는 8.0으로 올려서 2분 동안 뛰어볼게요. 10초 전 가볍게 뛰면서 페달을 관절로 쾅쾅 누르는 게 아니라 사뿐니제가 위로 뛰어오르는 느낌으로 뛰어주셔야 돼요. 일정한 호흡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뒤, 너무 앞으로 가지 않도록 거리감 유지해 주세요. 30초 경과 1분 경과했고요. 1분 더 뛰어볼게요. 여기서 2분을 뛰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속도는 높여도 되고 낮춰도 돼요. 하지만 이거 다음에 1분 쉬고 나서는 2분을 뛸 수 있을 때 지금 속도보다는 더 높여주셔야 합니다. 10초 전. 1분은 빠른 걸음으로 걷기 할 건데 저는 6.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다시 빠르게 걸으면서 리듬감은 계속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30초 전 이번엔 9.0으로 설정을 해두고 뛸 거고요. 더 속도 높게, 더 속도 적게 괜찮아요. 5초 전
런닝머신을 내가 약간 쫓아가듯이 하는 느낌보다 내가 런닝머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만큼 뛰어주는 게 저는 더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해요. 1분 더 뛰어볼 거예요. 같은 속도로. 30초 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폭발적인 심폐력을 쓰기 위해서 라스트 1분 최고 속도로 뛰어볼 거예요. 최고 속도는 2를 높여도 되고, 3을 높여도 되고, 4를 높여도 돼요. 우리가 시간이 되게 짧게 했을 때 전력 질주, 시간을 좀 짧게 허용한다는 느낌으로 일단 저는 12로 두고 1분 더 뛰어볼게요. 저랑 똑같이 12로 뛸 필요가 없어요. 10초 전. 6으로 돌아갈 거예요. 심박상봐. 가볼게요. 1분 동안 빨리 걸음으로 걷고 지금 심박수 163 찍었어요. 30초마다 0.5씩 내려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마지막에 최고 속력으로 뛰는 1분을 향해서 앞에 10분을 썼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다시 5.0을 내려서 쿨다운. 또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다가 한순간에 쿨다운도 안 하고 가버리면은 내 심장이 놀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유산소 운동에서는 쿨다운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 그리고 또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한번 뛰고 나면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런 효과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0.5를 내릴 거고 다시 4.0, 3.5가 되면은 속도감이 이제 확실히 적은 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도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속도를 내린 다음에 전 유산소를 좀 더 오래 할수록 쿨다운 시간은 오래 갔는데 오늘은 제가 짧게 몸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이제 30분 정도 더 걷고 이제 속도를 더 줄인 다음에 롤다운 동작이랑 다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서서히 속도를 0.1씩 떨궈주시고 언제나 스탑부는 이머저시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페달이 멈추고 나면은 그때 스트레칭을 추가로 해줄 거예요. 마주 본 상태에서 다리를 잡고 가슴 쪽으로 안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좀 긴장을 풀어주시고 호흡이랑 내 몸에서 스트레칭, 이완되는 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로도 한번 다리를 안아줄게요. 앞에 손잡이를 잡고 진행해주세요. 반대쪽도 한번 당겨볼게요. 아, 그러면 땀이 터질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좋은 BGM이랑 속도 가이드 하는 게 만약 도움이 되시면 조금 더 어렵게 하드한 버전이랑 더 쉬운데 더 노래를 들으면서 한 20분, 30분 짧게 하는 것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산소 좀 루틴을 다양하게 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자, 롤다운 동작 할게요. 이 계기판을 등지고 만세해서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다리에는 힘을 빼주세요. 온몸을 떨궈서 이 하지부터 엉덩이, 허리까지 시원함을 느끼고 다시 엉덩이부터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이 배꼽 부위를 먼저 엉덩이 위에 돌려놓고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만세하고 이 바닥 쪽 런닝머신 페달을 향해서 다이빙하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주세요. 후면 부위에 스트레치를 느껴주시고 고개는 완전히 집어넣어줍니다. 꼬리뼈부터 말아서 일어나주시고 한 번 더 갈게요. 그리고 나서 어깨 힘을 털어준 상태로 작은 원을 그려줄게요. 다섯 번, 반대로도. 그리고 일어나주세요. 그러면 유산소 끝! 여기서 만약에 아 저는 15분보다 5분 더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 2분 뛰고 1분 걷고 3분 뛰고 이제 1분씩 걸었는데 내려왔는데 2분 뛰고 1분 쉬었죠? 그 다음에 3분 뛰고 1분 걸으세요 다시. 그 다음에 4분을 더 뛰세요. 그 다음에 30초 단위로 떨궈주시면은 20분 동안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진짜 심장이 튼튼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힘들다.